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대 그룹 사장단과 새해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약속하며 과감한 투자를 요청했지만 기업은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그룹 사장단 간담회를 개최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인들에게 올해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올해 투자를 보라는 것도 선제적으로 나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들이 올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산업부 장관으로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3대 핵심 과제를 30대 그룹 사장단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규제 개혁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올해 우리 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엔저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뿌리 산업의 현장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고급 융합 인력과 여성 인력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등 인력 문제 해결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정부의 기대대로 올해 투자를 확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을 비롯한 30대 그룹 사장단은 간담회가 끝난 뒤 올해 투자와 고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 엔저 현상 지속과 통상임금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들에 대한 우려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